그렇죠. 지금 고3 20번, 20년 9월 32번 질문하고 있는데 3번이 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근데 앞반에서는 5분 넘게 걸리도록 답을 못 찾았거든. 왜 3번이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2반에서는 답이 금방 나왔거든. 보면 밑에서 거기 한 여섯 번째 줄 리를 디퍼런스 포함된 그 문장 있잖아. 거기 때문인데 그거 포함된 문장의 첫머리로 가면은 클로닝, 복제나 트랜스제닉 하면은 거기 뜻 나오죠. 이식 유전자에 의한 그러한 변형이라는 게 도메스틱 애니멀스 하면 뭔지 암? 도메스틱이 일단 무슨 뜻이 있냐? 국내의 가정의 둘다 뜻을 알아야 된다. 국가적인 수준으로 보면 국내의란 뜻이고 가족 단위로 보면은 가정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도메스틱 애니멀 하면은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가축이야. 그냥 외워 통째로 가축. 가축의 복제와 이식 유전자의 변형이라는 게 이걸 리를 디퍼런스니까 어떻게 해석해? 차이를 거의 만들지 않죠. 전반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복제나 이식 유전자 변형이라는 건 그렇게 지금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3번에 제거할 수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첫 번째 줄로 돌아오자.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제네틱 엔지니어링 하면은 유전 공학이거든? 보면은 얘들아, 그 문장의 동사 뭐야? 제네틱 엔지니어링이 주어고 동사는? 이즈죠. 그러면 봐봐. 이거 기억나? 이 문장에서 폭발이랑 침묵 중에 뭐가 더 먼저 발생했던 거였어? 폭발이 먼저였다? 이거를 지금 또 헷갈리면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 A, B. 이거 조금 이따 또 나온다, 수능만 중에 두 번. Followed by B거든? 어떻게 해석해?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폭발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폭발이 있고 나서 폭발이 발생하고 나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침묵이 있었다는 거잖아. 외워라. 수능 한 번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에서 두번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를 안다는 전자의 첫 번째 줄 보면은 팔로우드부터 동그란 괄을 열지. 그 다음에 수식해주는 게 플랜츠까지인 거잖아. 앞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구조 파악이 되지만 수능 실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읽어나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얘들? 봐봐. 엔지니어링이랑 팔로우드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일단은. 대시나 위치. 선행사가 엔지니어링이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생략된 거잖아. 거기까지 안다는 전제하에. 그럼 be followed by라는 형태 보이지? 봐봐. 유전 공학이라는 것은 유전 공학이 있고 나서 복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유전 공학이 먼저 발생했지. 그리고 나서 복제가 있었지. 똑같죠? 유전 공학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복제가 발생을 했는데 왜 복제가 발생을 했는지 알아? 퍼뜨리려고. 많은 동일한 동물 또는 식물을 퍼뜨리기 위해서 복제가 있었나 본데. 여하튼 그게 가끔씩은 유전공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여겨진답니다. 위협으로. 근데 무엇에 대한 위협이냐면 그 자연에 대한 다양성의 위협으로 여겨진대. 일단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유전공학이잖아. 유전공학이 주어잖아. 문장의 주어. 유전공학에 대한 일단은 관점이 좀 어떤 것 같아? 부정적인 건 어떠한 단어를 보고 할수 있어? threat 밑에 마이너스 이 표시해야지. 부정적이야? 토픽만 갖고 가는데 유전 공학에 대한 관점이 좀 부정적이네.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얘들아 동사 be seen as 보여? 얘 간주 동사죠. 굳이 따지면 be seen as 행위자가 누구겠냐? by. be
피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전공학을 위협으로 생각하네. 자연의 다양성에. 근데 연결을 하지만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건 A야 B야? B야? A를 치운 다음에 B를 갖고 오는 거다. with 뒤쪽에 있는 걸. with가 함께라는 뜻이 있잖아. 갖고 오는 거. 하지만 인간들은 대체해 왔답니다. 다양한 자연 생태계를 인공적인 모노컬처, 이 단어도 꼭 갖고 가라. 단일 경작으로 대체해 왔죠. 밀레니아,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자연 생태계라는 거 있잖아. 근데 어디에 있는 생태계야? 어드밴스드 네이션스니까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 진보된 국가, 디벨롭트 네이션스랑 동의어죠.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자연 생태계라는 것은 이미 대체가 되어 왔답니다. 어떠한 형태의 인공적인 환경으로. 근데 이게 뭐를 기반으로 했냐면은 매스 프로덕션 또 나오죠. 뭐야? 대량 생산 또는 반복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봐봐. 실제적인 위협.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짜 위협이 뭔지 알아? 확실히 need, 필요성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필요성이냐면은 convert,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죠. ever more, 비교급 강조라고 보면 돼. 더욱더 많은 우리의 지구를 뭘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야? production zones, 생산지대로. 왜 더 많은 지구의 땅덩어리를 생산지대로 바꿔야 돼, 얘들아? 목적이 뭐야?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간의 개체를 feed, 먹이기 위해. 그러니까 왜 단일 경작을 해야 돼? 왜 생산지대로 만들어 버려야 돼? 인간 먹이려면. 인간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복제랑 transgenic alteration, 이식 유전자의 변형 있죠, 가축에.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이 작가,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복제랑 유전자 변형이라는 건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아. 반면에 새로운 관심 있죠. 유전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라는 게 인과관계 동사 또 나오죠. 뭘로 이어져? 증가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인식이냐면은 많은 야생의 식물과 동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식물과 동물들이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 근데 이 특징이 어때? 사용이 될 수 있다고. A variety of, 다양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깨달음으로 또 이어지죠. 근데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선택지 3번 봐봐. 우리가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체를 만드는 걸 그만둬야 되냐? 아니죠. 이 사람이 보기에는 makes little difference죠. 차이가 별로 없어. 유전은. 유전자 변형은. 직접적인 위험이 뭐야? 실제 위협이 뭐야? 생물 다양성에.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그쵸. 뭘로? 그쵸. 단일 경작이 문제야. 인간 때문이야. 단일 경작. 모노컬처. 프로덕션 좀 만드는 거. 인간 먹이려고 원래는 그냥 풀들 자연 냅두면 잡초 자라고 보리 자라고 쌀 자라고 지들 맘대로 여러 가지 자라잖아. 그러면 인간에게 대량 생산에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단일 경작을 해야 되잖아. 그게 생물 다양성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실제 위협이지. 뭔 말인지 해야 돼? 실제 위협이지. 유전공학은 위협이 아니라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다.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걸 피해야만 한다. 되냐? 밑에서 두 번째 줄. 왜냐하면 그것들이 harbor, 동사 보이죠? 품다, 숨기다. 원래 항구라는 뜻이 있잖아. 항구가 배를 품잖아. 그래서 품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들이 내일에 약물에 대한 약물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대의가 대칭하는 건 뭐겠냐? 선택지 2번에? 선택지 2번이 아닌가? 에코시스템스일 수도 있고 플랜츠 앤 애니멀스도 일 수도 있겠다.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와일드 플랜츠 앤 애니멀스 되냐? 뭐에 대항하는? 캔서, 암이나 말라리아나 오비서티는 뭐였어? 비만에 대항하는 약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3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 뭔지 알겠죠? 유전공학? 이 지문 꽤나 괜찮아요. 그 첫 번째 줄에 엔지니어링 나오잖아.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엔지니어라고 하면 기술자라는 말이잖아. 그치? 기술자라는 말이거든?
동사고 유전자를 조작하다는 뜻이 있어. 유전자를 조작하다. 꼭 알아놔. 엔지니어. 유전 공학, 유전 변형. 이것도 빈출되는 토픽 중에 하나니까는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59페이지. 59페이지 보면은 59페이지에 3번. 59페이지에 3번을 이해하려면 우리 단톡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톡방으로 들어가서 그 스케이트 이미지 있지? 그걸 한번 봐봐. 그거를 켜놓고서 한번 봐봐. 59페이지에 3번을 그 스케이트 이미지를 켜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켜냐? 그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레귤러 스케이트라고 써있나? 그 레귤러 스케이트는 어떻게 생겼냐? 앞뒤가 다 붙어있어. 앞뒤가 붙어있죠. 오른쪽에 있는 클랩 스케이트는? 앞에만 붙어있고 뒤에는 떼어져 있잖아. 거기에 빨간색처럼 보여? 거기에 힌지라고 써있죠. 힌지가 경첩이거든? 보면 이거 뭐야? 문 달려있는 거?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할 수 있도록 이걸 힌지라고 하나? 경첩이라고 하나? 이걸 경첩이라고 해? 힌지라고 해? 그걸 이해했다는 전자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100% 이해하기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신체 동작을 묘사하는 글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보면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세계 기록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의 세계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죠. 운동선수들에 의해서, 애슬리트 운동선수들에 의해서. 근데 뭐를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이야? 클랩 스케이트. 클랩이 원래 박수치다 이런 뜻이거든.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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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날 있죠. 날. 블레이드 날. 온은 접촉의 뜻이 있다고 했다. 온 접촉. 어디에 붙어있는 거냐면은 클랩 스케이트에 붙어있는 날이라는 게 별표 단어 힌지드. 경첩이 달려있죠. 그 슈즈의 앞부분에. 멋메이즈에 되죠. 하지만 뒷구분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미지를 떠올리면 1번 동그라미. 그 경첩이라는 게 얼라오 에이트 부정사. 날로 하여금 머물 수 있도록 해. In contact with 무엇 무엇과 접촉해요. 아이스, 얼음에 더 길게 접촉하도록 유지하는 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So that 접속사죠. 그래서 스케이터가 thrust 벨트 단어 밀 수 있는 거죠. 아이스를 for a longer time 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레귤러 스케이트는 앞뒤가 연결돼 있으니까 스케이터가 발을 떼면 어때? 앞뒤, 날이 전부 다 들리잖아. 근데 클랩 스케이트는 어때? 앞에는 붙어있는데 뒤에는 떼어져 있죠. 그럼 발을 드는 순간 어떻게 돼? 날이 계속 아이스에 붙어있겠지. 멋메이즈에 되지. 그러니까 더 긴 시간 동안 아이스에 붙어있으니까 더 가속도가 붙겠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상상은 어느 정도 되지. 2번 동그라미. 그 특징 있죠. 클래핑. 탁 하는 소리가 소리의 특징이라는 게 발생을 한답니다. 스트로크의 3번 형광펜.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합시다. 이것 또한 3번 정도 단어 정리했는데 스트로크 치는 이치 스트로크니까 각 치는 동작의 끝에 발생을 한답니다. 왼부터 세모가로 날이 다시 클랩스 탁 할 때죠. 모아 접촉하여서 그 신발의 뒷굽과 접촉하여서. 그러니까 멋메이즈 되지? 뒤에 탁탁 소리 나는 거 발 들 때마다. 계속해서 클랩 스케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번 동그라미. 인공의 아이스라는 게 장거리 트랙 경주에 도입이 됐거든. 1960년 하계 올림픽에서 그리고 1950년 경기에. 이게 레이크 미주리나에서 열렸었는데 마지막 올림픽 경기였답니다. 내추럴 아이스, 천연 아이스에서 열린. 그러니까 막 지금은 무슨 아이스 쓰겠어? 인공 아이스야? 천연 아이스야? 스피드 스케이팅. 인공 아이스겠죠? 뭔말 이제 돼? 최초로 도입된 게 몇 년도라고? 60년이죠. 마지막 천연 아이스는 몇 년도야? 56년도. 그러니까 4년 정도 쓰다. 그러니까 뭔말 이제 되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이스 링크장에 얼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3번이 답인 거는 틀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4번?
클랩 스케이트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거든. 스케이터가 더 직접적으로 뒤쪽으로 밀어야만 한답니다. 엄지 발가락으로부터 뒤쪽으로 밀어야 된대. 이거는 너네가 이해하기 힘들어. 나도 힘들고. 왜냐면 안 타봐서 그렇다. 뭐라기보다는 아우트 바깥 옆쪽으로라기보다는 그 힐 뒤꿈치. 그러니까 원래는 뒤꿈치로 바깥 옆쪽으로 미는데 그 클랩 스케이트를 타면은 엄지 발가락으로부터 뒤쪽으로 밀어야 되나 봐. 뭔 말인지 이해는 하되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죠. 이건 타바이지 않은 부분. 5번 동그라미. 선수들 있죠. 익숙한 선수들이죠. Older. 예전에 스케이트에 익숙했던 선수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뭐 해야만 했어? 어댑트? 적응해야만 했답니다. 새로운 장비, 즉 클랩 스케이트. 그리고 그들의 테크닉을 바꾸어야만 했대요. 지금도 이걸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뭔 말인지 되죠? 그 힌즈라는 단어도 가끔 나오니까 별표 단어로 꼭 갖고 가고 스트로크 3번 형광 벤친 부분에서 이거 병명으로는 뭐야? 스트로크? 뇌졸중 써. 뇌졸중. 칠판엔 안 쓸 거다. 뇌졸중. 명사 뜻으로 또 기억나는 거 있냐? 수영법. 자유형, 배영, 접영 할 때 수영법. 수영법이란 뜻이 있고 2번 뜻이 명사. 3번이 치기. 치는 거 있죠. 탁하고 치는 거. 여기서 3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각각의 치기의 끝에 치는 거. 4번이 획. 한자 쓸 때 한 획, 한 획 쓴다고 하죠. 그 획이란 뜻이 있다. 뇌졸중, 수영법, 치기, 획. 전부 다 알아야지 문맥에 알맞게 해석할 수 있다. 동사로는 쓰다듬다. 쓰다듬다란 뜻이 있어. 쓰다듬다. 이거 한번 읽어봐. 3번 다시 집에서 복습할 때 내용이 다시 나오진 않는데 동작을 묘사하는 글은 나올 때마다 힘드니까 한번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4번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Better or worse. 좋든 나쁘든 생산성과 유형 있죠. 식물의 생산성과 유형이라는 게 동사는 어디 있어? Or. Growing부터 Pasture까지 동그란 괄호죠? 근데 어떠한 그 생산성과 종류냐면은 식물의 생산성과 유형인 종류인데 어떠한 식물이냐면은 패스처는 어디야? 목초지. 풀 많이 자란 넓은 평야 같은 데 있죠. 목초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생산성과 종류라는 건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무엇의 결과냐면은 지난 관리 결정의 결과죠.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했어? 농부가 있어. 그러니까 농부가 어떠한 과거의 결정을 해서 목초지에 자라는 식물의 종류와 생산성이 결정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하튼 목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지. 주절의 주어는 뭐야? it is possible. 보여? it is possible to. 그게 주절의 주어. it 되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밑으로 내려가면 how 보여? 네모가로 열어야 되죠. 오브 전체사의 목적어니까. 어디에서 한번 닫을까? 의미상 글로브에서 닫고 다시 엔드 오른쪽에 하우에서 네모가로 열죠. 네모가로는 긴 명사죠. 어디에서 한번 닫으면 돼? 소이스. 그럼 전체사 오브 뒤에 걸리는 목적어 쪽에 보이죠. 엔드로. 더 깊은 이해를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이해를 잘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잘하냐면은 어떻게 목초지의 식물이라는 게 자라기를 선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한 토양을 생성할지에 대한 방법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되냐? 근데 또한 무엇을 이해해? appreciation.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 거야? 이해죠? 이해, 감상, 감사 뜻 많잖아. 근데 여기서 문맥상 이해야. 또한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responsiveness. 무슨 뜻이야? 반응성. 그 목초지 생태계의 믿을 수 없는 반응성에 대한 깊은 이해. 또한 함으로써 뭐가 가능한지 알아? 라이브스탁, 가축, 방목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매우 다양하고 생산적이고 높은 질의 패스처, 목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초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목초지를 가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해되냐? 식물을 이해해야 돼. 토양도 이해해야 되고. 뭔 말인지 되죠? 네. 2번 동그라미.
주어 어디 있어? 주어. 타입스지 많은 다양한 유형의 잔디, legumes, 별표 단어, 콩과 식물,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있거든. 근데 이게 목소지에서 자란답니다. 또 나오네. by ing죠. how 보여? 네모 괄호 열지. 이게 어디에서 닫아? soils에서 닫죠.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야? we죠. 봐봐. 또 배운데 배움으로써 더 많이 배워. 뭐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의 이러한 종들이 다르게 response to가 한 덩어리다. 반응하는지를 배우죠. 다양한 유형의 방목 관리, 그 다음에 weather, 날씨, 그 다음에 토양에. 여하튼 이런 것도 배워서 우리는 더욱이 뭐 할 수 있어? 목초지의 건강과 비글, 별표 단어, 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목초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꾸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4번 동그라미. 새로운 종의 방목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 있잖아. on to an operation, 운영에다가. 그게 많은 문제와 함께 올 수 있답니다. 기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목 동물을 푸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네. 근데 이게 주의 깊게 고려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게. 5번까지 읽어볼까? 이것은 또 나오죠? allow a to 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잡아놓을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우리의 목초지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죠. 또한 목초지의 생산성과 동물의 웰페어는 뭐야? 복지,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초지 얘기하는데 4번 동그라미에서 뜬금없이 방목동물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4번이 답이긴 한데, 5번 동그라미에서 디스가 함축하는 건 뭘까? 무엇이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잡아두도록 할까? 3번 동그라미에서 뭐 정도로 유추하면 될 것 같냐? 무엇이 햇빛을 많이 잡아줄까? 목초지에. 무엇이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목처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디스 앞쪽에 뭐? 뭘 고민해. 배우면은 햇빛이 많아져? 거의 초능력인데. 초능력? 어떻게 하면 돼? 그 주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주절이 뭐라 그래? 우리가 뭐 하는 데인데? 목초지의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키면 목초지에 풀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스가 함축하는 건 목초지의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키는 것! 뭔만 이제 되냐? 네. 응?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쉬 쪽에 있는 as well as 찾았어? 대쉬 오른쪽에 as well as 찾았어? 그 밑으로 내려오면 responsiveness 고요. 그 아까 뭐였어 뜻이? 반응성, 호응 이런 뜻이거든? 얘 동사 형태가 뭐겠어? 리스폰드 엄청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뒤에 to 명사 이렇게 쓰여. 항상 명사에 반응하다, 대응하다거든. 그러니까 얘 형용사 형태는 뭔 거야? responsive. 얘가 형용사다. 그러니까 명사가 뭔 거야? responsiveness. 이 갖고 가. 이거 수능 특강에도 많이 나왔거든. 니네 기억 못했거든. Responsive는 반응을 잘하는, 반응을 잘하는.
반응을 잘한다는 건 화학에서는 그 화학물질이 반응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람이 리스폰시브 한다는 건 뭐가 리액션이 좋다거나 혹은 연락을 빨리빨리 제각제각 하는 거? 반응을 잘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니까 꼭 갖고 와라. 근데 리스폰시브넷은 반응성이나 호응 이런 거 선택지에 나오면은 엥 이르잖아. 그러니까 꼭 제대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능특강에도 나오더라 몇 번. 지금 고2 애들 수능특강 강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2페이지에 1번 보면은 이거 예습해온 친구들은 이거 잼에 대한 실험이죠. 잼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잖아. 첫 번째 B번에 의하면 그 B번에 의하면은 두 세트죠. 첫 번째 세트는 몇 개야? 잼이 6개고 두 번째 세트는 24개고 사람들한테 이 잼을 어떻게 시켜? 시식해보라고 하죠. 샘플 한번 해보라고. 그 어떤 경우에 더 사람들이 구매율이 높대? 6개인 경우에. 왜? 사람은 옵션이 많은 경우에 선택하는 걸 어려워해. 그게 이 글의 요지고 이게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자. 네모칸부터. 어번던스 무슨 뜻이야? 풍부나 과잉이죠? 그러니까 풍부할 때는 긍정적인데 과잉할 때는 부정적인 거. 선택의 풍부함, 즉 과잉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비용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 너네 비용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코스트나 프라이스로 나오는데 항상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비용이 된다고 하면 부정적이잖아. 근데 그게 항상 돈은 아니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게 뭐 멘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체력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뭔 말이 이해 되냐? 선택의 과잉이라는 것은 비용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 이 비용이라는 게 아웃웨이, 능가할지도 모른답니다. 이득을. 그러니까 비용이랑 이득 중에 뭐가 더 많은구나? 비용? 응? 뭐가 더 많은지를 이해해야 돼? 앤드를 사이로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얼, 왼쪽에 마이트다. 마이트. 아, 코스트, 댓, 마이트, 앤, 얼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보통은 무시돼. 경제 이론에서는. 되니?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이 뭔진 몰라도 별로 신경 안 쓰나 본데. 선택하는 것은 수반할 수 있답니다. 많은 거래 비용을 evaluating이 주어져. 동사 어디 있어? takes up. 모든 가능성이 있는 옵션들을 평가한다는 건 가치 있는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거든. 위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 보통은 10개 중에 9개는 그리고 그것 은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있지. people 뒤쪽에.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리고 그것 을. 왜? 뒤쪽에 뭐가 없어? 어디 뒤에? 스펜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그리고 그것 을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쓸 수 있답니다. 더 즐거운 활동에.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타임? 되냐? 응? 선택지 B번. B번으로 가자. 유명한 잼 실험에서 봐봐. 주절의 주어 뭐야? B에서 커스텀한 거 알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럼 B번의 첫 번째 줄에 익스페리먼트 뒤쪽에 바이 전체사 보여? 바이 밑에 엔드 보여? 그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마크랑 왼쪽에 쉬는 거 보이지? 그걸 안다는 전자에 봐봐. 유명한 잼 실험에서.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수행이 됐냐면 쉬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콜롬비아 대학교. 그 다음에 마크라는 사람은 스탠포드대 출신이거든. 고객 있죠. 슈퍼마켓에 있는 고객들이 시식할 수 있었답니다. 잼을. 근데 세트가 either A or B 6개 세트이거나 24개. 아까 a variety of는 무슨 뜻이었어? 다양한이었죠. Variety가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어? 종류, 또 품종, 개의 품종 같은 거 할 때 다양성, 종류, 품종이라는 뜻이 있다. 되냐? 6개의 세트이거나 혹은 24개의 종류의 세트로부터 잼을 시식했거든. 그리고 1달러짜리 할인을 받았죠. 만약에 그들이 subsequently 이후에 잼을 산다면. C번에서 가장 큰 힌트는 뭐야? 순서 배열에 디즈죠.
그쵸? 비욘드는 무엇 무엇을 넘어 이러한 순수한 기회비용. 근데 어떠한 기회비용이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넘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이콜로지컬, 심리학적인 비용 또한 가질 수 있거든.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해? 잘못된 결정하는 거. 왜? 손실 회피, 로스 어버전이랑 뭐 때문에? 사후과잉 확신 편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놓친 기회 또한 후회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괴로워하죠. 만약에 그들의 선택이라는 게 배드리, 나쁘게, 그쵸, 드러난다면 A번. 가장 큰 힌트는 도우즈 커스터머스잖아. 그러한 고객들은 더 큰 세트에, 그러니까 한 세트 찾았다. 뭐랑 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어? BA죠. B에서 마지막에 그 잼 세트랑 커스터머 얘기 나왔으니까는 BA인 건 알죠. 도우즈 커스터머스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이미 언급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택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다.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러니까 1, 3, 4는 지우게 되는 거야. BA는 한 세트 찾았다. 되냐? 계속해서 봅시다. A. 그 더 큰 세트에 노출된 그러한 고객들은 봐봐. were likely to 보여? were likely to?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less니까는 10배 덜 가능성이 있었죠. 잼을 실제로 구매할. 되냐?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6개 세트의 사람이 10배 더 가능성이 있었던 거다. 잼을 구매할 10배나 차이가 나. 복잡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옵션과의 사람들은 이거 해석해봐. People prefer. 사람들은 뭐해? 선호해. 투부정사죠. 투추지지. 투부정사 부정하려고 납붙였죠. 사람들은 선호한다. 뭐 하는 걸 더 좋아해? 선택하지 않는 거를 더 좋아해? 전혀. 되냐? 비록 그들이 일반 동사 강조죠. 실제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덜 만족해. 그들의 선택과. 그 다음에 더 많은 후회를 느끼죠. 되냐? 그럼 B, A 한 세트로 고르고 C번만 0번이면 답이 5번이 되는 거고 C가 3번이면 2번이 되는 거잖아, 답이. 그쵸? 맨 앞에 둘까 맨 뒤에 둘까? 맨 앞 왜? C에서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이 어디에서 언급돼? 네모칸 안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치 있는 시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이지 되냐?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활동에 쓸 수 있었던 시간. 거기에 연결해서 C가 맨 앞으로 오면 된다. 뭔 말이지 되냐? 네. 덥냐? 더워? 괜찮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 별표 단어 손실 회피라는 게 손실 회피랑 그 별표 단어 두 개 보이지?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랑 손실 회피. 거기에 둘 다 상관이라고 괜찮아. 9월 모의고사 니네 2주 남았냐? 니네 진짜 잘 봐야 돼 그거. 니네 멘탈 터진다 그거. 거기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만한 토픽이거든? 그 로스 어버전이 손실 회피인데 이게 뭐냐면은 써 밑에다 니네가 공짜로 10만원을 얻게 된 거야. 니네가 공짜로 10만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머리 어떻게 해도 힘드네요. 오늘 보이나? 보면 애들아 이게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을 되게 합리적인 결정자로 보거든? 그래서 사실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10만원을 획득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라는 이걸 수치화, 예를 들어 수치화 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10이라고 치면 플러스 10이야. 내 기분이 10만큼 좋아진대. 그럼 10만원 손실로부터 오는 설세감은 어때 이래? 마이너스 10이어야 되죠. 근데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뭐를 더 크게 느껴? 상실감을 훨씬 한 마이너스 30으로 생각한다는 걸 수치화를 시키면. 이게 바로
손실 회피야. 인간은 획득보다 뭔가를 잃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엄청 많이 느낀대.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뭐 심력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별표 두 개.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보여?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잖아. 이거 봐봐. 하인드가 뒤거든? 비하인드, 하인드. 사이트는 보는 거지. 뒤를 돌아보는 편향인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그랬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가끔 니네 부모님이 그러지 않아? 내가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던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발생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굳게 믿는 경향이 있대.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써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일이 발생한 후에 확신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 진짜 알았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토픽으로 나오면 꼭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로스 어버전이나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이거 나올만해, 나올만해. 근데 어렵게 나오진 않을 토픽입니다. 보면 2번 봐봐. 패스터 사이즈, 사실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사실 살충제 넣어. 근데 여기는 별표로 농약이라고 나오더라고. 패스트가 뭐야, 패스트? 해충이죠? 이거 워마에 나오냐? 해충이거든, 해충? 근데 패스터 사이드잖아. 살충제죠. 수어사이드는 뭐야? 자살이죠. 그러니까 사이드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죽이는 거. 머메이드 되냐? 수어사이드도 꼭 갖고 가라. 자살. 어떠한 토픽이든 요즘 출제 가능해. 뭐든지. 수어사이드 자살. 패터사이드 해충. 살충제 살충제. 머메이드 됨? 봐봐, 네모칸. 여기서 농약이라고 했으니까 농약이라고 하자. 농약의 별표 단어로 농약이라고 나오거든? 농약의 다양한 종류라는 게 사용이 된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농약이라는 게 어떠한 에이전트, 약재, 물질, 대리인.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어. 대신 행해주는 사람. 약재, 물질, 대리인. 농약이라는 게 어떠한 물질이랍니다. 사용이 되는 물질이죠. 죽이거나 통제하려고 원하지 않는 인섹트, 곤충, 위즈, 잡초, 라든츠. 그쵸. 설치류를 전부 다 라든츠라고 한다. 앞니 튀어나온 애들 있죠. 별표 단어 설치류, 펀자이, 곰팡이라고 많이 외웠죠. 균류, 박테리아 또는 다른 유기체를 죽이거나 통제하려고. 이 사람 여하튼 살충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 농약. 농약 왜 사용해? 목적이 뭐야? 죽이거나 또는 통제하려고. 불필요한 것들. 그게 전부 다다. B번 더스. 가장 큰 순서 배열의 힌트죠. 그래서 용어 농약이라는 거 뭐를 포함하냐면 봐봐. 인섹트죠. 사이즈. 뭐 죽이는 거야? 곤충 죽이는 거니까 살충제. 허브 알지? 허브티 알지? 풀. 풀 넣은 티. 허버 사이즈니까 풀 죽이는 거죠? 제초제. 로든트 사이즈. 쥐 죽이는 거죠. 쥐약. 되냐? 펀저 사이즈. 균 죽이는 거니까 살균제.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니메터 사이즈. 여기서부터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선충 구제제인데 동물 안에 있는 그 기생충 같은 거. 선충을 죽이는 약. 그 다음에 아케라사이즈. 얘는 진드기 살충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봐봐. 인펙트지. 인펙트 무슨 뜻이야? 감염시키다죠. 근데 디스.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디스인펙턴츠. 소독제. 이 정도는 알아놔. 디스인펙턴츠. 펀저먼츠. 훈증제. 연기 같은 거 피워서 균 없애는 거다. 훈증제. 프리저버티브스는 뜻이 뭐야? 방부제죠. 프리저브, 컨저브 뜻이 뭐지?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목재 방부제. 나무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식물 성장 조절제 같은 걸 포함을 한답니다. 농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통제하는데 농업, 산업, 집, 정원, 그리고 퍼블릭 헬스의 3번 형광펜. 얘 뭐야 뜻이?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의 그 해충. 이런 걸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저버티브스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이지? 아까 했던 거 우드 프리저버티브스. 걔도 3번 형광펜 쳐놔라. 방부제? 방부제에 대해서는 관점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긍정이라는 건 무슨
화학물질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 기부하는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방부제도 꼭 갖고 가. 뭔 말인지 되냐? C번. 많은 작물과 상품과 서비스는 있지만 미국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경제적인 방식으로는 해충을 통제하는 거 없이 화학물질이나 다른 민지 해석 뭐야? 수단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상품이랑 서비스 같은 게 공급이 되는 거죠. 낮은 비용에. 근데 이게 더 좋은 품질을 엔드 가질 수도 있고 5월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그 농약이 왜 필요한 거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걸로 C번에 많이 생산하려고요. 결론은 결국도 뭐야? 대량 생산. 대량 생산에 농약이 필요하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의 포인트다. A의 가장 큰 힌트는 디즈죠. 이러한 경제적 이득 있죠. 농약으로부터의 농약 사용으로부터의 성취가 못 된답니다. 성취될 수가 없대요. 잠재적인 위험성 없이는. 그러니까 농약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왜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 Toxicity? 독성. 농약 화학물질의 독성 때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조절이 되는 거죠. Federal 연방 또는 주의 농약법 하에 unacceptable 용납할 수 없는 위험성을 피하려고. 한 세트는 찾을 수 있지. 뭐 찾았어 한 세트? CA죠. 왜? A에서 말하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뭐야? C에서 말하는 낮은 비용에 더 낮은 퀄리티. 응? 그래서 CA 한 세트죠.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러니까 B가 0번인지 3번인지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 어디에 해당돼? 0번이야 3번이요? 0번. 0번이죠. 즉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거야. 왜? 네모 칸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농약들이잖아. 뭔 말인지 되죠? 실제로 나 이렇게 푼다. 한 세트 찾아서 선택지 지우고 마지막에 남은 걸 0번이냐 3번으로 둘 거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프리저버티브랑 퍼블릭 헬스에 3번 영광판 잘 쳤냐? 그 다음에 그 A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페더럴이라는 단어 있잖아. 페더럴 연방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영국이거든. 미국의 공식 명칭이 USA잖아. 뭐의 줄이냐? United States 오구 아메리카거든. 그러니까 미국 대륙에 있는 통합된 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인데 주가 독립적으로 힘이 엄청 세. 여러 개의 주가 뭉쳐져서 생긴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 영국도 공식 명칭이 UK잖아. 얘도 뭐야? United Kingdom. 그러니까 왕국 여러 개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국가. 이러한 국을 연방국이라고 한다. 주나 왕국이 뭉쳐져서 국가 역할을 하는 거. 그걸 페더럴이라고 해. 뭔 말인지 되냐?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이건 좀 어렵게 나오겠죠. 니네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연방국이 아니죠? 단일 국가잖아. 단일 민족에. 단일 민족이 이제 아니긴 한데. 되냐? 3번에 별표 2개. 이거 너무 어려워. 3번에 별표 2개 한번 칩시다. 3번에 별표 2개.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없거든? 이건 내용은 차치하고 순서별을 중점으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잘 따라와. 잘 따라와라. 이거 해석 어렵고 구조도 어렵거든? 보면 인코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 인코드는 뜻이 뭐야? 부호화하다, 암호화하다죠. 그럼 해독하는 건 뭐야? 디코드다. 이거 꼭 알아둬. 디코드. 얘가 해독하다. 해독. 해독하는 게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게 아니야. 암호 해독하는 거야. 암호 해독하는 거. 뭔 말인지 되죠? 그 방탈출 같은 데서 암호 해독하는 거 있잖아. 그 네모칸. 인코딩이 주어져. 동사 어디 있어? 인플루언시스죠? 잘 따라와. 정보의 부호화. 정보를 부호화한다고 하네. In terms of 무엇 무엇의 면에서. 잘 봐. 언어 특유의 개념의 면에서.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있죠. 중국어, 영어, 한국어. 언어 특유의 개념의 측면에서 정보를 부호화하는 게 그것의 recall, 상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호화하는 게 상...
뭔가 다시 떠올릴 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네. B번, 봐봐, 잘 따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특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개념이냐면 그것들이 이러한 자극에 적용되는, 이거 1번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대의가 지칭하는 것도 모르고 이러한 자극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B는 절대로 첫 번째가 아니지. 그럴 때는 우리 선택지 몇 번을 지을 수 있어? 2, 3번. 이렇게 실제로 접근해야 된다. 2, 3번 지워지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 항상 B, C로 읽으니까 C. 이거에 대한 증거가 획득이 되었답니다. 연구로부터. 잘 봐. 바이부터 어디까지 묶어? 존슨까지 묶죠. 웨어에서 동그란 괄호 열리죠. 어디에서 넣죠? 잉글리시에서 닫히죠. 이 동그란 괄호 두 개 전부 다가 모수시켜주는 거야. 스터디. 그러니까 웨어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뭔 거야? 스터디. 봐봐. 이러한 증거가 획득이 됐거든, 연구로부터. 근데 이게 호프만, 라우, 존슨에 의한 연구인데 연구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야. 중국인의 바이서클, 자전거의 바퀴 몇 개야? 두 개죠. 바이링구얼, 이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어, 이 중국인이 중국 이개국어를, 중국인인데 차이니즈, 중국인의 중국인이 이개국어를 구사하는 참가자들이 성격 묘사를 읽었어. 근데 이게 either a word이 중국어나 또는 영어, 영어로 있는 성격 묘사를 읽는 연구로부터 얻어졌죠. 되냐? 그게 얘네 무슨 언어나 무슨 언어 할 수 있어, 참가자들이? 중국어나 영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국가는 원래 중국인이고. 되냐? 일부 묘사라는 게 명칭, 네임, 명칭을 갖고 있어, 영어에. 하지만 중국어에는 없어. others가 그러니까 지칭하는 건 뭐야? other, description 쓴 거 알죠? 다른 묘사들은 중국어에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영어에는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중국어랑 영어가 있는데 중국어에 만약에 꼬장꼬장아, 사람 왜 이렇게 꼬장꼬장하냐? 이런 말 들어봤어? 그쵸?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 있어? 꼬장꼬장하다를 영어로 표현하시오. 없잖아. 지금 이런 경우들 얘기하는 거야? 영어에서도 있는 표현인데 중국어에서는 없는 표현이 있겠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성격 묘사를 하는데 중국어엔 있는데 영어엔 없는 게 있고, 영어엔 있는데 중국어에는 있는 게 있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A번으로 한번 가자. 참가자들은 봐봐, 더 잘 기억해. 성, 묘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묘사냐면은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묘사죠. 개념의 측면에서 명칭을 갖고 있는 개념, 그 언어라는 건 무슨 언어 아니면 무슨 언어야? 중국어 아니면 영어. 그 언어에서 명칭을 갖고 있는 개념의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는 묘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더 잘 기억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꼬장꼬장하다라는 게 중국어에 있으면은 그걸 더 잘 기억해, 영어로 표현됐던 것보다. 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다? in which의 선행사는 전부 다 랭귀지거든? 봐봐, 그것들이 읽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제시가 되었던.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데이. They were read and they were presented. 그쵸? Description이야. Descriptions. 그 묘사가 읽히고 묘사가 제시되었던 언어죠. 데이가 지칭하는 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Descriptions다. 되냐? 봐봐. 2번 형광펜 들어. 중요한 문법사항이 2번 형광펜이거든? then 보여, then? then이 나왔다는 건 앞쪽에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어디에 걸리는 거야, 이 then? 비교급 어디 있어, then? 걸리는 거. 야, 문장 다섯 줄이야, 다섯 줄 쭉 봐봐. 어디? 아, 거기 비교급이 어딨어? 배럴. 첫 번째 줄에 배럴 보여? 배럴에 2번 영광펜 쳐. 그 다음에 그 덴에 2번 영광펜 쳐. 봐봐, 이렇게 쳤다. 이제
만약에 그것들이 제 봐봐 대의가 지칭하는 것도 디스크립션스거든. 그것들이 present 뒤에 뭐가 생겼다 있을까? be 뭐시기?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they couldn't be related 보여? 그걸로 보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they couldn't be related 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봐봐. 잘 봐. 첫 번째 줄부터 참가자들이 더 잘 기억해 묘사의 세부 사항들을. 근데 어떠한 묘사의 세부 사항이냐면은 관련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개념의 측면에서 그 언어로 명칭을 갖고 있는 개념의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으면은 묘사의 세부사항을 더 잘 이해하거든. 그 언어로 데이 그 묘사들이 읽히고 제시가 됐었죠. 만약에 그 묘사들이 그쵸 관련이 돼 있지 않을 때보다 뭐만 이제 되지. 그래서 개인들 있죠. 여기서부터 이해 못한다 니네.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개인들은 달라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그들의 물리적 스티뮬라이 자극의 인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데 그들이 접하는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Individuals or participants A의 두 번째 줄 여기엔 이해, 이건 이해 못한다. 그 다음에 B번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특유의 개념이라는 게 동사 어디 있어? May 해보지. 그럼 데이부터 스티뮬라이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서 컨셉트 수식해주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밑에 associated 보여? 동그란 거로 묶어서 댐에서 한번 묶이지. 댐부터 유니크까지 한번 더 묶이지. 동그란 거로 두 개가 뭐 수식해줘? features. 그럼 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특유의 개념이라는 건 그들이 이러한 자극에 적용시켰던. 여기서 데이는 또 누구야? individuals or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이 이러한 자극에 적용시켰던 언어 특유의 개념이라는 게 특징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어떠한 특징이냐면 그것들과 관련된 특징인데 좀 유니크해. 댐은 뭘까? 컨셉트.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내용은 이해 못해도. 컨셉트다. 첫 번째 줄에 B에. 응? 만약에 이러한 개념이라는 게 나중에 회상되거나 사용이 되잖아. 기반으로서 판단에 대한 원래 정보가 아니라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 개념이 적용되었던 정보죠. 주제를 주어다. 이러한 관련된 특징이라는 건 나중에 그들의 반응에 바이어스 동사다. 편향시킬 수 있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일단 A, B, C 중에. 일단 B는 절대 아니잖아. 그럼 2, 3번 아니지. A랑 C 중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뭐야? C죠. 왜? 니네 글을 한 수천 개 읽었을 거야 지금까지. 야 보통 이거 실험 나오면 뭐부터 나와? 실험 자랑. 실험 자랑 그 주제 그 어떻게 실험했는지 나오잖아. C번에 뭐라고 나와? 호프만 라우앤 존슨 실험자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증거라는 게 이것이 뭐야? 그 네모칸의 첫 그 문장 정보의 부호어가 상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러니까 C가 첫 번째죠.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으로 되지? 네.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돼? A랑 B 중에 A죠. 왜? C는 그러니까 실험 과정이잖아. C 왼쪽에 써 과정이라고. 과정이지. A는 뭐야? 결과 되냐? 그러니까 C, A지. 그러면 답 나오지. 왜? C, A 순서가 하나밖에 없어. 4번. 그치? 5번에 B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만 이제 되냐? 네.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만 풀리면 땡큐죠. 그러니까 이거 100% 이해는 못해도 상관없다. 근데 해석은 꼭 연습해봐. 뭔만 이제 되냐? 네. 4번 첫 번째 줄 4번의 네모칸에 첫 번째 줄 보면 옴니볼 뭐야? 옴니볼? 이거 많이 봤죠? 옴니볼이 뭐시오? 그쵸. 잡식성 동물이죠. 인간 잡식성이죠. 옴니가 옴니볼이 잡식성 동물이거든. 옴니 프레젠트가 얘가 어디에나 존재하느냐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옴니가 모든이란 뜻이 있는 것 같죠? 옴니. 도어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봐봐. 초식동물 뭐라고 하게? 아까 그 제초제 영어로 보였어. 제초제. 헐버스 사이드였죠? 초식동물? 헐버 보얼. 그러니까 보얼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먹다. 뭐만 이제 되냐? 곤충 뭐야? 곤충 영어로. 인섹터 부어죠. 인섹터 부어. 인섹트잖아. 그러니까 곤충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들 있죠. 개구리라고 해야 되나? 얘는 따로 용어 없다. 그냥 곤충만 먹으면서 사는 동물을 인섹터 부어라고 해. 잡식동물, 초식동물, 곤충 먹으면서 사는 동물. 너네 카니발 들어봐서 카니발? 카니발이 뭐야 뜻이? 카니발. 카니발. 축제잖아. 축제 때 뭐 먹어? 고기 먹죠. 그러니까 카니가 고기란 뜻이 있어. 카니보얼은 뭐야 그러니까? 육식동물이다. 카니보얼. 카니가 그 고기란 뜻이 있어. 응? 되냐? 그 옴니프레젠트가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얘랑 동의어가 뭐냐면은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많이 들어봤지. 유비퀴터스. 얘도 어디에나 존재하니라는 뜻이 있어. 얘 분명 나올 거야. 9월이나 수능에. 옴니프레젠트 유비쿼터스. 꼭 유비쿼터스 사회. 전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한다. 된 건가? 아니야. 안 됐네. 보면 거기에 얘들아 계속해서 나오는 게 B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인펀트 뭐야? 인펀트? 그 다음에 계속해 B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토들러 뭐야? 토들러? 얘네 계속 나오지 않아? 표현으로? 그쵸? 그럼 우리 인간은 그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걸로 우리 태초에 뭐였어? 1등? 정자였죠? 스펌 써 정자 실제로 수능 특강에 나온다. 정자. 정자가 된 다음에 태아가 되죠. 태아 영어로 뭔지 아나요? 가끔 나오는데 피 피터스 태아 태아 나 되냐? 그 다음에 인펀츠 유아. 근데 유아 중에서도 막 걸음마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를 토들러라 그래. 둘 다 유아란 뜻이거든. 근데 걸음마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애들을 토들러라 그래. 얘네 분유 선전이나 기저귀 선전할 때 많이 나와 토들러. 그 다음에 니네잖아. 뭐가 되는 거야? 아 차일드죠. 차일드.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니네는 뭐야? 청소년이죠. 청소년 영어로 뭐시요? 어돌레선트. 어돌레선스는 뭐야? 청소년 기다. 청소년 기. 얘는 응? 헷갈리지 말고 얘는 밑에 있는 건 청소년 기고 어돌레선트가 청소년이다. 그 다음에 어덜트겠죠. 뭔 말인지 되냐? 스펀 피터스 인펀트 토드러. 둘 다 유아인데 얘는 걷기 시작하는 걸음을 배우는 유아들. 차일드 어돌레선트. 뭔 말이 되느냐? 혹시 모르니까는 난자는 에그라고 하거든. 에그. 에그. 계란처럼 생겼잖아. 그 다음에 오범이라는 표현도 있어. 오범. 근데 이건 안 나올 거야. 의학 전문 용어거든. 근데 뭐 뇌졸중도 나오고 하는 오범 난자. 정자랑 난자. 이게 한번 수능 특강에 2년 전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거든.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봐봐. 네모칸부터. 그 인간 있잖아. 다른 옴니보어스. 잡식동물처럼. 이거 기억나? 잡식동물의 딜레마 기억나? 모의고사 지문이었죠. 똑같지? 소름 돋지 않아? 맨날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온다니까?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경험을 하거든. 이 잡식동물의 딜레마 뭔지 모를까봐 콜론 오른쪽으로 설명하죠. 그들은 버라이어티. 또 나오네?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까?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식단에서 뭐하기 위해서? 영양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인제스팅 주어져 새로운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잡식동물이니까 영양성분을 다 섭취하려면 여러 개 먹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먹으면 어때? 위험해. 딜레마죠.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먹으면 위험해. 그게 잡식동물의 딜레마다.
B번 비록 포비아 뭐야 포비아? 포비아의 공포증이란 뜻이 있거든? 조금 이따 써봅시다. 니오는 신이야 뉴. 분명 NCT 앨범 어디에도 니오라는 뜻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니오가 뉴라는 뜻이야 뉴. 봐봐 이게 니네 단어를 외웠냐? 식품 기신증? 이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러니까 새로운 식품을 무서워하는 거야. 식품 기신증이라고 할게. 식품 기신증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OR은 동격이야. 동격? 부정적인 반응이야.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게 유아 때는 어때? 미니멀? 적어. 유아 때는 새로운 음식 안 무서워해. 근데 언제 증가해? Early childhood? 초기 아동기. 그러니까 adolescence처럼 아동기는 childhood네? 초기 아동기를 통해서 증가해. 두 살에서 다섯 살 때. 왜? 야 봐봐 소대 얘 접속상고 알지? 소대 뒤쪽으로 주어 올즈자 동사는 데몬스트레이트고 돼? 그래서 두 살에서 다섯 살 정도의 아이들 있죠. 다른 젊은 잡식동물처럼 뭐를 보여줘? 니오포비아? 식품 기신증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두 살에서 다섯 살쯤 되면 새로운 식품 싫어한대. 이것은 적 어댑티브 밸류 적응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유아들이 feed, fed, fed죠. 해서 어떻게 해? 성인들에 의해서 먹혀. 먹이 받아먹지, 유아들은. 하지만 토들러, 막 걷기 시작한 애들은 뭐하기 시작해? 그들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직 못 배웠지. 왓부터 끝까지 네모가라다. 무엇이 먹기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지를 못 배웠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해서 적응해 나가는 데 대한 유리한 점인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먹여주니까는 다 잘 먹잖아. 믿는 거죠. 근데 걷기 시작하면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뭘 먹고 말아야 될지 모르니까. C번 however 나왔다. 하지만 기신증이라는 게 감소가 될 수 있어. 무엇에 의해서? 경험. 음식에 대한 경험. 아마도 학습된 안전 메커니즘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기제라고 하면 니네 무슨 뜻인지 알아? 작동 원리로 해석해야 돼. 그래야지 니네 머릿속에 들어가. 기제가 뭔데? 어? 작동 원리? 학습된 안전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되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는 또 나와. Be followed by. 또 나오지. 봐봐. 음식을 먹는 것이 먹은 후에 음식을 먹고 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시니까 발생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A가 발생하고 나서 B가 발생하는 거잖아. A가 음식을 먹고 나서 부정적인 결과가 근데 나시 붙었으니까 발생하지 않을 때 되냐? 증과된 음식의 받아들임이 results가 동사야. 결과로 온답니다. 뭔 말인지 되냐? A번 연구 있죠. 근데 어떠한 연구냐면은 아이들에 대한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선호라는 게 증가한답니다. 반복적인 기회와 함께. 또 나오는 샘플 무슨 뜻이야? 새로운 음식을 시식할 기회죠. 가끔씩은 12번에서 15번 정도의 노출이 필요로 되네요. 일단 음식이라는 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선호라는 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음식 한번 좋아하면 계속 좋아하죠. 비슷한 결과라는 게 성인들에게도 발견이 되었다네. 그러니까 성인들도 한 12번에서 15번 정도의 새로운 음식에 대한 노출이 있으면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나 본데. 게다가 맛보는 거나 실제 섭취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발견이 되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는 거나 냄새를 맡는 거로는 안 돼. 먹어봐야 됐고 12번에서 15번 정도. 뭔 말인지 되냐? 한 세트로 고를 수 있었던 게 뭐냐 너네한테는. 그쵸. 왜? B에선 뭐라 그래? 마지막의 내용이 뭐야? 새로운 음식을 무서워한다는 거지. B의 마지막이 유아들이 토들러들이. 근데 C에선 뭐라 그래? 하지만 니오포비아가 감소될 수 있음. However이 큰 힌트죠. B, C를 한 세트로 고르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답이야? 오 땡큐베리 감사네. 바로 답 나왔네요. 3번. 그쵸? BC가 한 세트밖에 없어. 3번에. 이런 문제. 땡큐죠 아주.
어? 그 다음에 A는 다시 C에서 얘들아 there is 뒤쪽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GS라고 써. there is 뒤쪽에 C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에 네 번째 줄에 일반적인 진술이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감소된다고 하잖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A야. SS.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노출이 필요한지 12번에서 15번.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나 보는 거는 안 되고 직접 먹어야 되는 거 A.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오이. 오이 혐오자들 있잖아. 오이랑 또 뭐지? 아 육식주의자들 남자애들이 특히 심해. 고기만 먹는 애들 있지. 김치 같은 거 안 먹고 전혀. 고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 내가 보기에 그것도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거든. 오이가 내가 보기엔 분명히 어떤 독성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어 과거에. 그래가지고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어. 아 진지해. 아 진짠데? 그 다음에 그 고기만 좋아하는 애들도 실제로 그게 진화된 거야. 고기엔 독이 없어. 풀에는 독이 있어. 그래서 고기만 먹도록 취향을 갖고 태어난 건지도 몰라. 뭔 말인지 돼? 웃겨? 나 진화론을 엄청 믿는 사람이라. 잠깐만. 되나? 안 되나? 더 하고 싶은데 앞반에서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 그 공포증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공포증. 포비아, 너네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아크로포비아잖아. 아크로포비아가 고소공포증이야. 이건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크로포비아? 이거 류준열 나왔던 영화 이름 있는데 무슨 포비아? 모르지. 아크로포비아가 고소공포증이야. 고소공포증. 토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갖고 가라. 그 다음에 아쿠아포비아는 뭐겠냐? 물공포증. 물 무서워하는 애들 있지. 이거 전부 다 생존 기지야. 물에 들어가면 죽기 쉽잖아. 어렸을 때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한 애들이 물 무서워하죠. 애들아, 앤트로폴로지스트 뭐야? 인류학자죠. 인간 조사하는 친구들, 인간 연구하는 애들. 그럼 앤트로포비아는 뭘까? 인류를 무서워해. 대인기 피증 있지. 꼭 갖고 가 전부 다. 응? 나온다. 9월 모의고사 수능에. 그 다음에 아고라포비아가 있어. 아고라. 아고라가 광장이잖아. 광장 공포증. 그러니까 광장같이 공공시설에 사람 많은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보통 공황장애 갖고 있는 사람의 80%가 광장 공포증을 갖고 있대요. 사람 많은데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엔스로가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다. 사람. 응? 그 다음에 사실 가장 나올 만한 건 제노포비아거든.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가 뭐냐면은 외국인 혐오증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자기랑 다른 인종이나 국가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것도 생존 기제죠. 이게 어떠한 모의고사가 나온 적이 있냐면 소수민족이랑 다수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니네 아프리카에 산다고 생각해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산단 말이야. 니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거랑 한국에 사는 거랑 밖에 나갈 때마다 이거는 신체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랑 다른 인종을 만날 때 더 심하대. 뭔 말인지 돼? 뭔 말인지 돼?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전부 다 한국인 있는 거랑 다른 인종의 사람이랑 있는 거랑 신체 반응이 스트레스가 다른 인종이랑 있는데 엄청 심하대. 소수민족이랑 다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의 건강상 엄청 불리하대. 뭔 말인지 되냐? 왜냐면 다수민족을 만날 때마다 몸이 긴장한대. 근데 이거 당연한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실제로 이거 실험 결과가 나서 모의고사에 나왔어. 내 생각이 아니라. 뭔 말인지 되죠?